매 주먹? 추모? 주모? 주모? 어, 이거 주모 보니까 주몽이 생각나. 주몽 만났냐고? 아니, 주몽은 못 만났어. 안 태어났어. 그 당시에는 안 태어났어.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타있으면 내가 못 나가. 여기서 지금 빼장 먹었는데 맛있네. 좀 비싸긴 해도. 어, 뼈는 건더기가 많아야 돼요. 이쪽인가? 어, 이거 언제 바닥, 언제 이렇게 페인트 칠했대요? 깔았네, 서로? 얘는 바닥이 이게 아니었거든. 아, 바닥을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하네. 이게 길바닥을 어떻게 하냐, 타서. 아, 뭐 주몽 얘기해달라고? 갑자기 웬 뜬금없이 주몽? 이건 브이로그에다 올릴 건데, 제가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나는. 내가 봐도.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전에 말했지만, 시간을 갖다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를 1년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거야. 내 나이가 40 몇인데, 어때, 별의별 걸 많이 알지. 한, 1000년, 아, 10000년 이상 산 사람 같아요. 그죠? 10000년 산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죠. 왜 그게 가능하냐? 저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이거, 뇌에다가 이거 다 못 박아라, 이거. 어, 근데 어떻게 그게 잘 알아요? 첫 번째예요. 무의식의 데이터를 써요. 무의식의 데이터요? 무의식의 데이터는, 어, 뇌식으로는 진짜 게임이 안 돼. 뇌의식이 굉장히 조잡해. 이게 보면. 얘 우리 몸 전체가 뇌야. 자, 이게 진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아냐면,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안에 범죄 수사 같은 거 하다면 스마트폰에 그 저기 저장된 사진이나 뭐 이런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저기 범인들 그 자료를 갖다 추출해내요. 원리가 진짜 또 비슷해. 자, 이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다가 하드에서 데이터를 삭제를 했어. 자, 그게 안 남을까요? 어, 남아요. 가끔가다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범죄 수사할 때 하드 같은 걸 다 검찰에서 막 다 가져가요.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지웠다 해서 그게 지워진 게 아니야. 요건 다 알죠?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아, 모른다고? 이걸 갖다가 그림자 데이터라고 해요. 원래 저기 용어가 그래. 그림자 데이터. 이 하드판이 디스크판이야. 그럼 거기다 빗으로 어떻게 01010 하면서 딱 기록을 해. 그걸, 그리고 그걸 포맷, 하면 다른 데이터를 하면 싹, 그걸 갖다 싹 갈아버려. 위에 자료를. 그리고 다시 01010을 해서 데이터를 해. 근데 밑에 어떻게 돼요? 예전에 01011 했던 그게 그림자처럼 남아있어. 어, 진짜 비슷해. 자, 이 인간의 무의식이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야, 그거를 쓸 줄 아는 거고 쓸 줄 모르는 거는 이제 하나. 야, 그거 잘못 쓰려다 하다가 미칠 수도 있어. 그거 아, 감안하고 들어. 야, 이게 데이터가 저, 그거 비슷해. 이게 뇌의식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밑으로, 그 표면 밑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뇌의식적인 그 데이터가 저장돼. 원래 무의식은 이런 문자나 뭐 숫자 같은 걸 기억을 못해. 근데 그게 가능해, 무의식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에고들이 기억을 해. 에고들이 기억을 해, 그걸. 에고들도 뇌 비슷한 게 다 있어요. 이것도. 아, 이거 내가 보면 볼수록 참 이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와,
힘 진짜로 이거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야. 근데 뇌이식은 이게 한계가 확실히 있어요. 얼마 못 가. 그럼 이게 뇌이식 서버에서 이렇게 저장한 게 표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게 해. 그게 기억. 예전에 보면 뭐 저기 무식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저기 그 기억을 갖다가 저 어디다가 버리는데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기억이 돼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주가 연결이 돼 있어. 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데이터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끄집어낼 수 있어요. 끄집어내죠. 이게 사람마다 능력이 적은데요. 그래. 이제 인간 몸 하나가 우주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야. 그 정도야 내가 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엄청난 우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지금. 그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봐. 시간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느낄 거야. 국방부 시계는 더럽게 안 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그런 거야. 자,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돼요? 막 찰나의 순간이 때 따다다다다 오고 어떻게 해요? 1초가 마치 저기 하루처럼 느껴지게끔 어떻게 돼요? 길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돼요. 원래 우주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 이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게 바로 알아. 원래 우주에는 애초부터 시간이라는 게 없어. 존재하지 않아.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정확히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시간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게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수박 고닥기식이야, 현대 이론. 우주에 나가면 별의별 시간에 이게 혼동된 데가 겁나게 많아. 자, 예전에 맞지만 시간도 상대적이지만 공간도 상대적이에요. 뭐하다가 일로 왔냐? 그래야. 질문하면 뭐 다 오고 저건 뒤 그래야 술 먹은 거 같네. 빼장국 있는 뒤 방구 나올란 게 아이고 한번 좀 제가 저기 아이고 배도 꺼칠 겸 업로드는 할 겸 여기서 끊자고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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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